국제 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치 담임공인입니다. 링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액이고요. 이 수액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수분과 전해질과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 똑같은 거의 뭐 일치하는 것들이 수액이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수분을 보충한다든지 전해질을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 수액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100%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겔을 맞다가 뭐 쇼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알러지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도 15년째 많은 사람에게 링겔을 놓고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우리가 수액을 공급을 해서 주사로 정맥으로 바로 물질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넣으면은 아주 안전하게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가 있지만 다만 이 수액이 오염되었다든지 다른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으면은 쇼크사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았으니 상황은 알수 없지만 링거가 문제가 되었다면은 링거의 어떤 오염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쇼크사라든지 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고요. 하지만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수 없죠. 하지만 정확한 거는 사망 당시에 링거를 맞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원인이 왜 병원에 왜 가셨는지 또 어떤 다른 약물이 투여가 되었는지 애초에 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거나 혹은 링거를 맡고 있는데 다른 의학적 사건이 벌어졌거나 등등을 전부 다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링거 쇼크사란 단어만으로는 사실은 뭔가 특정하거나 알수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급사하는 질환은 아주 많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뇌가 문제가 있거나, 백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폐 기능에 어떤 치명적인 질환이 급성으로 발생했을 경우가 전부 다 급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추측해서 뭐 하나를 특정 지을 수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저희도 심정지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원인을 추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냥 링거를 맡고 있었다는 정보만 있으므로 뭔가 섣불리 그 많은 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추측한다는 거는 거의 너무 광범위하고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이 우선 1번이고요. 2번은 뇌혈관이라든지 뇌 쪽에 문제고요. 한 3번이 뭐 패혈증이라든지 뇌과적 원인, 뭐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뭐 케톤 산증이라든지 등등이 원인이 됩니다.